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지금 제피나무 밭에 왔는데요. 이렇게 제피나무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제가 신경을 좀 쓰니까 이 꼬투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단은 꼬투리가 커야 따는데 재미도 있고 또 많이 열리거든요. 달리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히 꼬투리가 좋습니다. 이 벌들이 꽃이 피니까 벌들이 날라오네요. 이거는 암나무입니다. 암나무. 어떤 분이 꽃을 보면은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꽃을 보고 구분을 못 합니다. 열매가 일단 달려야 암나무고 꽃은 피도 열매가 지면 순나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계획적으로 제피나무를 작년부터 심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기 왕제피라고 해서 11나무인가 가져다 심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미 트는 나무가 없습니다. 묘목을 판매한 사람은 좀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영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이거 우미 트입니다. 늦게 트는 나무도 있는 거네요. 이거 우미 트는 거 맞죠? 이도 왕제피 나무거든요. 이건 작년에 심은 초피 나무인데요. 잘 살았는데 지금 우미 안 트거든요. 말라 죽는 거죠, 이거? 예, 말라 죽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살은 나무도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심은 그냥 토종 초피, 제피 나무입니다. 이렇게 여기 쭉 심어져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저 집 뒤 계곡인데요. 집 뒤 계곡에 있는 밭인데 이 계곡이 거의 북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음지입니다. 음지. 이 제피나무는 대체적으로 음지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어쨌든 살았습니다. 잘 대체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올해 저 아래 제피가 달리는 나무 있죠. 그 나무를 홀을 떼가지고 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일이 좀 바빠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접을 하면서 가시 있는 초피나무로 접을 하는 것보다 한 해 더 쉬었다가 가시 없는 나무로 접을 하는 게 관리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해가 늦더라도 그 관리가 쉬워야 되니까요. 수확도 쉬워야 되고 모든 게 쉬워야 되니까 일단 한 해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접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피나무가 잘 살았는데 지금 이 작년에 옮겨 심은 건데 꽃이 피고 있거든요. 꽃은 상당히 좀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나무인지 순나무인지 표시가 안 돼가 있습니다. 제가 제피가 달리는 나무는 이 끈을 묶어 놨거든요. 암나무를 옮겨 심은 거는. 그런데 이 끈이 묶여 있지 않으니까 꽃은 피지만은 순나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비닐로 끈을 묶었잖아요. 이거는 초피가 달리는 나무라고 달리던 나무를 옮겨 심은 건데 지금 올해는 꽃이 안 피었습니다. 하나도 꽃이 안 피었네요. 여기도 초피가 달렸던 나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꽃 핀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여기가 둥글레 밭이거든요. 둥글레 밭에 초피나무를 심었는데 여기도 꽃이 피었는데
예, 이것도 표시는 안 돼가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가 있으니까 순나무인지 암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이 끊겼네요. 이 둥글레 나무, 둥글레 밭인데 여기 초피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저 나무꾼 욕심 정말 많다. 뭘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지 이것저것 작물을 재배를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물을 심다 보면요, 아, 여기도 살아가 있네요. 살아가 있습니다. 초피나무가. 이제 여기가 원래 감나무도 심고 감나무가 심겨져 있던 밭인데 이 둥글레가 뭐 한두 폭이 갖다 심어서 이렇게 번졌겠죠. 여기는 치나물이고요. 치나물이 잔뜩 있잖아요. 꼭 욕심이 많아서기보다도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것도 심게 되고 저것도 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둥글레 밭이 됐고 둥글레 밭에다가 초피나무를 심게 되네요. 이 나무도 왕초피나무입니다. 왕초피나무인데 여기 아래 한눈 우미 트네요. 정말 정말 우미 늦게 틉니다. 이 심을 때부터 이 뿌리요, 뿌리가 영 부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을 정도로 이 묘목이 좀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살까 그리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심었습니다. 이건 아직 눈이 트는 데가 없습니다. 예, 이 나무도 우미 틉니다. 뭐 100% 죽은 거는 아니니까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도 있고. 예, 왕초피나무 옮겨 심은 거는 한 지금까지 새나무 우미 트는 것 같습니다. 새나무 우미 트는 것 같은데 뭐 기다려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작년에 심은 초피나무는 한 90%는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아,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또 묘목 장사 존님 마 시켜줄지도 모르는 초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초피나무를 심었죠. 무사히 초피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가격도 최소한 인건비 나올 정도는 가격이 유지가 되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세상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결을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 물결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시골 생활이 그렇습니다. 묘목 장사 돈 벌어 줄 일이 줄 확률이 80% 90%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종목을 심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게 이 농부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초피나무요, 꽃은 탐스럽게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순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따가 가지고 가서 암꽃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새 끝으로 찍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수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암꽃입니다. 저는 꽃으로는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